그녀를 데뷔한 윙그, 두 사람의 사위와 윤회 첫 시작의 이야기를 담은 노케러, 상처만 남은 감사제, 옆에 있는 이유와 방황하는 마음을 담은 모노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녀들의 개인 스토리 그란드. 이번 편은 미코토의 그란드 스토리입니다. 울려 퍼지는 방송 소리와 주위에서 들려오는 캐리어 소리. 그녀는 지금 공항에 와 있습니다. 미코토의 고향 홋카이도. 도착과 함께 온 푸르사의 전화, 무사히 도착했는지 안부 전화였습니다. 별탈 없이 홋카이도 공항에 도착한 미코토와 아무런 탈 없이 도착한 것을 들어서 마음이 놓인 푸르서. 그녀가 고향에 돌아온 이유는 그날 이후부터 멈추지 않는 기침 때문에 요양차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뭔가 마음에 내키지 않던 미코토는 다음 그란드 예선까지는 복귀하겠다고 하자 실어가서까지 일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한테 기권하라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하지만 기권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출전한 것은 허락하지 못한다며 만전의 상태까지 조금만 쉬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다지 돌아오기 싫었다며 말하지만 그때 기침을 하며 별로 좋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보이자 무조건 푹시라는 당부의 인사를 끝으로 연락은 마무리가 됩니다. 急だったから仕方ないよ。 ちょっと散歩してくるね。 大丈夫。 갑갑한 집에서 나와 한적한 숲길을 걷는 미코토. 공기가 좋은 곳에 와서도 기침은 여전했습니다. そうだね。 少し咳が 出るだけ。 そうだった？ そうなんだ。 피아노와 스테쳤다. 도다로 막간나요.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집, 예전과 다르게 많이 바뀌어 있었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없어졌습니다. 마치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처럼 복잡한 마음을 품고 걷고 있을 때 걸려온 푸르세 안부 전화. 편히 잘 쉬고 있나 전화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미코토의 무겁고 복잡한 마음. 昨日できてたことももしかしたらもうできないかもって何もしていない時間がゆっくり過ぎていくのはすごく 全然 大丈夫じゃないみたい。 멈추지 않는 기침처럼 그녀의 마음도 괜찮지가 않네요. 그날 저녁 무언가를 정리하는 미코토. 당연하게도 미코토는 내일 아침 일찍 도쿄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후였습니다. 짐을 쌓는 소리에 미코토의 방으로 돌아오는 어머니. 몸은 괜찮은지 묻지만 잘 모르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만 전합니다. 떠나려는 미코토를 보며 조금만 더 집에 머무르다라는 어머니. 피아노도 조율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은 전부 해주겠다는 어머니의 마음은 모르고 미코토는 이곳에는 더 이상 자신이 있을 곳은 없다며 거절합니다. 이미 마음을 품은 딸의 마음을 부모가 꺾을 수 있을까요? 그게 미코토의 선택이라면 존중하고 앞으로도 똑같이 멀리서 응원하겠다고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도세 기그르시이나라 가에리타이 이키타이 바쇼니 이키타이 소노타메나라 와타시 가에리마스 이요네 프로듀서.
그리고 다음날 울려 퍼지는 방송 소리와 주위에서 들려오는 캐리어 소리. 그녀는 지금 공항에 와 있습니다. 그녀가 있어야 할 곳에 그때 온 한 통의 전화 프르세였습니다. 어제 미코토의 문자를 보고 시간 맞춰 공항에 마중을 나온 그 작은 근황을 나눈 후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돌아와도 됐던 걸까 하며 그에게 묻습니다. 기껏 그가 준 시간이었지만 막상 돌아가 보니 자신이 있을 곳은 사라졌고 그런 곳에 계속 있으니 앞으로와 자신에 대해 불안하고 무서웠던 그녀. 앞에 나타난 그 남자에게 그 아픈 마음과 함께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 말하고 무거운 환영 인사로 두 사람은 짧은 헤어짐 이후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綺麗な音。少しも狂ってない。 미코토가 있는 레슨실로 들어오는 푸르소. 언제나처럼 레슨 게임을 미코토는 뒤처진 만큼 따라가기 위해 연습 중이었습니다. 이미 그녀에 대해 전부 파악한 푸르소는 미코토가 어디 있을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았기에 태연하게 넘깁니다. 연습 시작 전 조율이 잘 된 피아노를 치며 언제 조율을 했는지 묻는 미코토. 때마침 미코토가 돌아오기 전날 조율을 마쳤다는 피아노. 마치 돌아올 것을 알았던 것처럼 맞춰진 피아노. 피아노를 배운 적 있는 미코토가 듣기에 너무나도 완벽했던 소리. 고향의 피아노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조율은커녕 관리도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어릴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이돌이 아닌 피아노를 했던 그 시절,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사흘치의 실력이 녹슨다는 그 가르침. 그때 배운 가르침이 아이돌을 하는 지금까지 미코토의 마음에 자리 잡혀 있었고 그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레슨하며 완벽한 퍼포먼스를 내는 아이돌 아케타 미코토가 된 것. 하지만 그 영향인지 하루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자신이 있을 곳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며 무서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버려진 피아노처럼 아무것도 없던 고향보다 무언가를 할 레슨도 잘 조율된 피아노가 있는 이곳으로 당장 돌아오고 싶었던 미코토. 그녀의 본심을 듣고 사과하는 푸르서 몸도 마음도 아팠던 그녀에게 고향 환경에 돌아가며 해결될 줄 알고 보낸 것이었지만 오히려 더욱 병들고 아프게 만든 것에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한 가지 배워왔다며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부모님이 있는 고향이라도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무의미했으며 당연한 것들이 오랜만에 돌아간 곳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지금이 중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는 미코토. 모든 게 잘 되지 않으면 분명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막상 돌아간 그곳에는 자신이 있을 곳은 없었기에 오히려 지금 이곳에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과거의 자신은 무대 위에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미코토. 괴로워도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에 아무것도 할 수도 될 수도 없더라도 본인은 여기에 있고 싶으며 살아가고 싶은 미코토.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자신 곁을 지켜줄 남자도 있기에 더더욱 돌아오고 싶었다며 자신이 지금까지 떠나서 배우고 깨달아온 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여기에는 프로듀서가 있어서 나를 기다리고 오가에리를 맞이해주는 すっごく世話焼きなプロデューサーがいるでしょ?うん。だから、生きていけそうな気がするの。 오랜만에 업무에 복귀한 미코토. 단분간 쉰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이 있던 관계자들은 전부 미코토를 걱정했는데 돌아온 그녀에게 다행이라는 인사와 함께 평소보다 더욱 힘이 들어간 상태로 업무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모델 오퍼. 오랜만에 찍는 미코토인 만큼 디자이너나 카메라맨이나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던 미코토가 갑자기 쉬었다는 것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의 질문에 얄밉게 푸르소에게 답을 넘기는 미코토. 애매하게 넘기는 답을 뒤로 다음 포즈로 넘어가려고 할 때 미코토가 직접 해보고 싶은 포즈가 있다며 해봐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평소는 다르게 적극적인 그녀의 행동에 당황하지만 좋은 신호이니 바로 승낙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그렇게 촬영에 들어갑니다. 왠지 평소랑 너무 달랐던 그녀였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모두. 디자이너는 역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프로듀서한테 물어봅니다. 일이 모두 끝난 저녁에 찬 기분 좋은 표정을 짓는 프로듀서를 보며 좋은 일이 있었나 물어보는 미코토. 그냥 오늘 촬영이 무지 좋았을 뿐이라고 답하는 그 미코토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미코토의 변화와 성장이 보여서 무척 기쁜 일이었죠. 솔직하게 말하면 부끄럽기도 하니 그냥 좋다고 말하자 프로듀서가 기쁘면 좋은 거라며 좋게 넘기는 미코토.
탕비실에서 들려오는 개문과 함께 황급히 달려가는 푸르서, 소리의 근원지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미코토. 소리에 비해 더욱 태연하게 서 있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전자레인지가 터진 것 같다며 사과하는 미코토.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고 고장도 나지 않아서 무사히 넘기지만 전자레인지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렌즈를 열고 안에서 꺼낸 머그컵, 그리고 그 속에는 푹 꺼진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고향에 갔을 때 사온 머그컵이랑 렌즈로 케이크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세트로 미코토가 직접 만든 케이크였지만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케이크는 푹 꺼진 채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음식은 실패했지만 그 입에 무언가를 넣어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던 미코토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먹으려고 한 행동에 칭찬하지만 이 케이크의 대상은 미코토가 아닌 부르서였습니다. 더 철든 말에 감동한 그는 실패하긴 했지만 한입 먹어보기로 하며 조금 떠서 입안으로 넣습니다. 맛은 실패한 그대로 탄맛이 났습니다. 맛있다고는 못하지만 케이크 믹스인 만큼 단맛도 나며 탄상태라 나는 짠맛은 왠지 인생의 맛 같다며 평가하는 푸르서. 물론 맛있는 것은 아니기에 좋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건 자신한테 안 어울린다며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며 다음에는 같이 만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만약 실패해도 상관없고 자신이 먹으면 되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하고 싶으면 같이 해보자고 말하며 한 입 더 먹는 이 남자. 인생 같은 맛이라는 말을 끝으로 시식은 마무리됩니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노리던 미코토지만 츠바사에 들어오고 니츠카와 함께 일을 시작한 후로 많은 것이 바뀌며 다양한 고뇌와 성장을 하는 미코토. 전에 있던 곳은 성과만 내면 그만이고 본인도 자신이 있을 곳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만 내고 할 수 있는 것을 전파할 수 있으면 상관없었지만 츠바사에 온 뒤로 이곳, 이 남자의 방침과 옆에 있던 소녀를 보며 다양한 마음과 심정을 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양한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 길을 잃으며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란드 이전 모노롤 다이어 로고스까지의 스토리. 이런 복잡하며 어지러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 미코토의 기침인데 아무런 증상도 없이 계속 기침이 나오면서 아팠던 장면. 의사는 심리적 요인이라며 푹시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미코토의 심적 마음의 병을 나타내는 연출이었습니다. 모노롤부터 조금씩 나왔던 기침이 그란드, 고향에 돌아가는 부분에서 마치 시한부 환자처럼 계속 기침이 나오고 아파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자신이 있을 곳이랑 함께 자신이 사라질 것 같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기침도 심하게 나왔죠. 증상이 심각해진 이유는 역시 자신이 있을 곳과 함께 자신이 무너지며 사라질 것 같아서 오는 마음속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 오랜만에 돌아간 고향은 변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무의미하고 느리게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변한 게 있었죠. 자신의 집과 방, 그리고 미코토를 상징하는 피아노. 리모델링을 하면서 변화한 집과 그 가정에서 정리된 자신의 방,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된 피아노. 이걸 통해 자신이 있을 곳이 사라졌으며 저 피아노처럼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보여 미코토의 내면의 불안감을 고향집으로 상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 뭔가 마음은 병들고 미코토는 계속 방황하게 되며 결국 도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기침과 함께 심정은 사마 시점에서 변화가 되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알게 된 그 심정과 마음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죽을 정도로 원했던 스테이지가 있기 위해서는 자신은 살아가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있을 곳, 즉 지금의 스테이지와 자신을 돌봐주고 지켜주는 이 남자가 있는 이곳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을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며 기침도 멈추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며 점점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니츠카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 두 사람이 같이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이라 개인 이야기를 담은 그란드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된 미코토라면 분명 니츠카랑 같이 그 상자 속에 무언가를 붙잡고 같이 무대에 서는 일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 유닛 단독 라이브를 다루는 랜딩 포인트 혹은 CG의 또 다른 스토리 컴에서 다루지 않을까 하네요. 사실 미코토의 성장보다는 뭔가 데레데레해진 미코토와 함께 푸르세에게 모이는 옆에 있어달라는 이 내용이 가장 힐링되며 귀여운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